자, 오늘 여러분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잡아서 먹어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야, 은혜야 마지막에 눈 뒤집어줘야지. 렛츠고. 잘했어. 자, 여러분 지금 석수 왔거든요. 오, 야, 크다. 어디? 뭔데? 오, 뭐야? 잡았어? 오, 야, 날라가네. 예, 예, 예. 이 새끼들, 가족 새끼들. 가족 새끼들. 네, 기분에 농락당했죠? 우와, 집게 진짜 크다. 얘 잡아봐라. 얘 미용. 한번 해봐. 빠르게 해야 된다. 잡았어? 어. 아, 무서워서. 아, 뭐 무서워서. 와, 이게 널려 있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 바위개예요. 근처에 있는 쫄짱개들 중에는 조금 큰 축이고요. 뭐, 돌개에 비하면 작지만 쫄짱개들 사이에서 왕입니다. 왕. 돌개다. 진짜요? 구라요. 아, 미안해. 나 모르게 그냥 차버렸다. 눈 반짝이는 걸 잘 봐야 돼. 그렇지. 아주 많이 늘었구만. 돌개는 이 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딱 했을 때 눈이 반짝하거든요. 딱 그거로 보면 돼요. 은혜야, 일로 와. 이쪽 초반에는 없어. 조금 중반 가야 있어, 사실. 어, 은혜야, 저거 보이지? 내 친구. 말티즈? 너 잡아보고 싶지? 이거 봐. 얘 이거 터는 거 보세요. 아, 이거 너무 미끄러운데? 평생에 만나자. 아, 내 다리를 잡아. 그럼 내가 잠수를 할게. 다리 여기 잡고 너 머리 저기 잡아낀다고? 자, 여러분 저거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개군소예요. 해삼 없나? 해삼은 바깥에 없고 이런 사이에 좀 많잖아. 은혜 저거 삼엽추. 군부? 그렇지, 군부. 한번 따볼래? 네, 군부 또 잘 잡아. 손으로 한다고 나 들지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빨리 따야 돼. 아우 씨, 들려 먹었네. 붙었어? 응. 야, 저거 뭐예요? 이거 무슨 고기죠? 이거 방어인가? 방어네, 방어. 아니, 모르면서 진짜 내가 뭔가 하니까 그냥 빵이 방어다. 와, 이거 방어 같은데, 근데 좀 작은 방어예요. 제빵어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게 또 여기에서 주변에 이제 돌개들이 모여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은혜야, 이 주변을 잡아야 돼. 저기 미끼가 돼버린 것이요. 야, 은혜야, 또 있어. 오. 어, 이거 뭐 문제 있는데? 얘 숭어네. 아니야, 뭔 소리야, 씨. 방어네. 고등어다, 맞지? 고등어네. 방어야, 방어. 쟤 먹이 활동하는 거 봐봐, 은혜야. 귀엽지? 쟤 봐봐, 먹은 거 봐. 추룩추룩 해줘. 보라성기다. 어? 자, 여러분 저기 지금 기분에 겨드랑이 발견했거든요. 오, 큰데 여러분 너무 정확해 있어요. 오, 왜? 나 발견. 야, 저거 뭐야? 털개. 아니야, 털개 왜 있어? 털개 왜 있어 여기? 어딜 막을래? 아니, 참개다. 여기 왜 참개가 있어? 완전 바다인데, 기수도 아니고. 기다려, 발. 와, 씨, 열정. 밟았어? 어. 우와, 왜 있어 얘? 잠시만요, 아직 발 놓으면 안 돼. 너 귀엽다, 발가락. 그 집게 밟고 있어야 돼. 놔. 오케이. 우와, 참개네. 야, 이거 왜 있어 여기? 우리 친언니한테 잡은 게 참개잖아. 자, 여러분 진짜 참개예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참개를 남쪽에서만 잡았거든요. 그것도 거의 기수긴 한데 바다보다는 계곡에 가까운 거기서 잡았는데, 나 이렇게, 얘 왜 이렇게 근데 거품 퐁퐁 먹어. 야, 근데 수세미 있냐? 야, 이거를 여기 석축에서 잡은 거죠. 3년 동안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암캐입니다. 야, 근데 얘 너무 무서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참고로 얘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참개 금지체장이 이 두윤갑장 있죠. 여기랑 여기가 둘 다 5cm가 넘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3cm쯤 될 것 같아요. 야, 너 너무 무섭냐? 그래서 얘는 금지체장입니다. 법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미역이다. 야, 이거 마셔. 거품 뿜지 마 이제. 미안해. 아이고, 이거 숨었다. 야, 은혜 대박이야. 근데 너랑 나랑 동시에 봤어. 아니, 내가 먼저. 진짜 내가 알았어, 먼저. 알았어. 내가 먼저.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해. 너도 처음 보지? 어. 근데 여기서 참기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 어, 내가 먼저 봤어. 빠세. 해삼. 와, 씨. 너 이거 잡을 수 있어? 야, 자기가 원하는 거 잡을 때는 내가 좀 돌변해요. 아까 참기도 발로 그냥 들어가서 밟는 거 보셨죠? 아, 생각보다 깊어. 내 거보다 커? 아, 쉬. 눈 쓰셔. 아, 내 거보다 작다, 맞지? 아. 어, 아니. 아, 까비.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돌이 조금 젖어있죠? 지금 여기가 물이 차올랐다가 빠져가지고 이쪽이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지금 가면은 바로 양가 부모님 대성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와가지고 잡은 거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은 은혜 줄게요. 참게 잡았던 그 놀이 절, 가, 가상 절실 가상. 자, 여러분 며칠 뒤에 은혜랑 다시 왔습니다. 오빠. 어? 여기 니모. 예. 뭐, 왜? 니모. 어, 아, 저거 니모가 아니라 나비동 같은데. 아, 저기 니모. 어, 그러네, 그러네. 세 마리. 아, 저거 못 잡아.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물이 어제보다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초들이 바닥에 굉장히 많거든요. 은혜, 이거 지금 개미끄러울 거야. 니모 있어. 니모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개 썩은 내가 나지? 아. 오, 징그러워. 어디? 오, 뭐야? 아, 이게 개 썩은 내가 났나 보다, 은혜야. 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은혜야? 방어인가? 뭔가 대가리가 약간 방어 아니면 불씨를 같은데. 이리 피해 와, 은혜야. 자, 이제 내 뒤쪽으로 와. 여기는 다 이렇게 저거 밟으면 뭐야? 어머니 록상해. 록상해는 처음인데. 야, 은혜 일단 이 개부터 잡아봐라. 어디 있어? 여기. 손으로 할 수 있어? 눌러. 예, 야, 밟. 야! 야, 은혜 전복. 야, 들어 이거. 한 마리 빡 뜯어야 돼. 하나, 둘, 셋. 아, 끝났다, 은혜야. 걔 못 뜯어.
안 돼, 안 돼. 저 전복 그리고 여러분 딱 봐도 작아가지고 저 금지체장이에요, 여러분. 내 일부러 안 잡은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개 열심히 하더만. 다 조질라고, 금지체장. 아이씨, 아깝다. 이쪽으로 은혜야. 여기 코너는 지나야 뭐가 좀 나오거든? 그 전에는 지금 이거 봐봐. 다 쫄짱개장. 지금 쫄짱개들 위해서 파티하잖아. 한번 그래. 쓸까? 한번 쓸어봐. 얘들아, 와라! 야, 돌게, 돌게, 돌게. 어디, 어디? 저기, 여기, 여기, 보이잖아, 여기. 에이, 작네. 그래도 뭐라. 얘네가 옆으로 날라요. 이거 봐. 우와, 우와. 와, 헤이! 빠진다. 너무 작다. 그치. 아, 이건 안 돼. 자, 여러분, 얘는 방생할게요. 야, 가. 어, 여기 있다. 뭐 있어? 이거 봐봐. 바다의 왕자. 뭔데? 야, 얘네 몇 마리야? 오이. 야, 네 마리야? 그럼 개군소 지금 네 마리가 여기서. 야, 얘네 포썸. 아니야, 그런 거. 얘네 근데 가족이야. 알지? 아, 쌍둥이들이야. 왜 그래? 아니, 나조차 아니, 알았어. 다섯 쌍둥이. 다섯 쌍둥이야? 어. 아, 그렇구나. 아직 순수하고 싶구나, 너? 응. 아, 더러운 새끼. 더럽다니. 여러분, 군소는 원래 그렇게 무리지어서 짝짓기를 합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얘네들의 그 삶의 이치예요. 삶의 이치가 맞아? 아니지. 삶의 습관? 뭐야? 그 삶의 음란? 그냥 삶이야 하면 되지. 그래, 삶이야. 이야. 우와. 은혜야. 저거 뭐야? 너 뭐 봤어? 해삼. 저기도. 해삼 두 마리 있지, 저기. 오씨. 여러분, 이게 해삼 두 마리 띵띵 보이시죠? 참고로 여러분, 지금 촬영 날짜가 7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은혜야, 7월에서 8월까지가 해삼 금어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지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야, 저기 봐봐. 야, 보이시죠, 여러분? 저 가운데. 야, 저기 두 마리 있네. 야, 무슨 군소처럼 있어, 은혜야, 맞지? 아씨. 뭘, 아이씨야. 은혜야, 은혜야. 너 여기 밟으면 바로 죽는다. 어, 그러면 바로 기초로. 슬라이딩해서 해삼 먹지. 그 먹이네라니까? 모르고 입에 넣은 척. 바로 입으로 들어가서? 어. 물 한 4리터 먹으면 한 마리 먹겠네. 오빠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커? 뭐? 바위개? 아니 무늬발개. 오, 얘 진짜 크다. 그치? 얘 여러분 평소에 잡는 그 쫄짱개인데 얘는 거의 성체네. 무늬발개, 무늬발개. 못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 그냥 툭 치고 들어 꺼지라고. 어? 안 도망가죠? 이런 애들은 깡도 있어요 이제. 어, 보통 다른 애들은 빨리 도망가는데 얘 봐봐. 빨리 안 도망가지. 은혜야 성게. 성게 개 커. 어디? 개 크지? 어. 보라 성게. 은혜야 다음에 와가지고 아예 성게를 엄청 따가지고 성게에서 뭐 요리해 먹을래? 그래. 그래. 너 왜 두 번 말해? 한 번은 왜 약하게 그러고 한 번 더 크게 말해? 오빠가 또 악플 달린다고 할까? 자, 여러분 성게 지금 마리수가 이거 두 마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다음에 이것도 날이 있거든요. 제대로 와서 성게를 아예 따버릴게요. 닥치는 대로 성게줄로 가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쪽 서축이 지금 마지막 라인인 것 같거든요. 대세 오늘 못 잡는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물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날 와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와, 이 개를 끼도 보세요. 야, 한번 쓸어보자. 새끼야. 다 관통. 너 여기 다 관통. 나 개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여기 다 어디? 모여 다 있어. 오, 다 불렀어. 다 조져. 김은혜랑 쉬지 마. 기분에 낼 거야. 군부 봐봐. 군부가 어디? 저. 야, 씨, 군부가 아니라 은혜야. 5분작이잖아. 따야 돼, 따야 돼. 얘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씨, 기다려봐. 됐어? 붙었어? 야, 쟤 봐봐. 여러분, 저 견착한 거 보이죠? 은혜야, 가자. 아, 지독한 새끼. 자, 여러분, 은혜랑 다음에 물 때 더 좋을 때 와가지고 한번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아. 3일차 가자. 아, 씨. 알겠어? 아. 더 화이팅 있게 안 하면 악플 달릴 거야. 화이팅! 자, 여러분, 3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먹을 건데, 보말이나 성게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사정없이 다 따고 해삼까지 다 따버리겠습니다. 해삼 금어기 끝났다, 리발. 바로 가자, 은혜야. 물 넘치잖아. 오, 뭐야? 아, 뭐야? 니는 지금 그거 있고. 와, 여러분 날 잘못 잡았는데? 여기만 지나가볼까? 어, 너 갈 수 있겠어? 너 먼저 가 그러면. 그러면은 때를 볼게. 그래도 열정 좋다? 아니야, 근데 은혜야 절대 뛰면 안 돼. 그거 줘. 안 뛰어. 젖는 나는 있어봐. 절대 뛰지 마. 물 맞는 게 낫지 자빠지는 거보다. 오 마이 갓! 안 쓰던 영어를 쓰냐? 여졌으며. 와! 와! 살았어, 살았어. 은혜 빨리 저리 가 이제. 빨리 가지 말라. 아니 빨리 가지 마. 여기만 벗어나면 돼, 초입만. 와, 여러분, 쫄장기 오늘 많아요. 오늘 날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해루질하게. 됐다. 벗어났다. 야, 야, 야. 뭐 잡았어? 오, 이 새끼, 무는 거 벗어. 빨리, 빨리 열어, 이씨. 아, 아파, 이씨. 알았어. 들어가, 벗어. 들어가, 벗어. 자, 여러분, 쫄장기도 오늘 좀 챙길게요. 얘 날 잡네. 안 물어? 물어. 아, 잠깐만. 와, 여러분, 이렇게 애가 물에서 끼는데, 은혜가. 장갑을 꼈다. 이 잡는 요령도 알아가지고. 들어가 봐. 오빠, 얘네 또 먹는 거야? 누구? 꺼져, 이 자식아. 야, 선수다. 야, 집게 떨구나. 오, 아파, 아파, 아파. 아! 물렸어? 어. 야, 너 이거 틈에 개 잡을 수 있어? 어디? 예, 예, 예. 여기 개 있잖아. 야, 야, 들어간다. 에? 에이, 못 너 못 잡는다, 에이. 얘나 잡자. 자, 일단 보말 한 마리 잡을게. 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과연? 어. 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보말도 육수용으로 좀 몇 개 놔줄게요. 들어가라. 다 담아서. 우와, 여기 봐봐. 야, 은혜야. 다 쓸어? 다 쓸어, 다 쓸어. 아!
열어놔 열어놔 들어가라 여러분 이거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아픈 건데 은혜가 미끄러워 거기 개까지 잡아 개까지 잡아 여러분 은혜가 쫄깡이 다 잡았어요 아 많이 잡았다 요 정도면 은혜야 충분해 배부르겠다 아니 여러분 이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맞지 아프지 아파 되게 아픈데 은혜가 잘 참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잘 장갑 껴서 다행이야 오 여여여 다 써버려? 다 써버려 과연 요거는 새로운 걸 할 수 있을지 꼬리네 버섯? 숯꼬리네 버섯? 저 은혜야 개코 오, 야, 꼬마주네. 야, 야, 됐어, 은혜야. 보말 됐어. 육수 나왔어. 잠깐만, 이거 통 여기 두고 가자. 이 돌 움직인다. 이거 봐봐. 오. 여러분, 석축 중간에 이런 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중심 잃어버려서 넘어지면 바로 넘어지면 은혜 대성통곡 앤 생명보험 개꿀. 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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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복? 어? 오! 야! 전복, 전복! 엎드려! 여러분, 리얼, 리얼. 여기 어. 보이시죠? 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칼 불법이야. 아, 진짜? 어, 잡아 뜯어. 잠깐. 확 잡아 뜯어. 잡아 비틀어. 오! 와! 여러분 전복 애기 전복 놔줘야 돼요 아 뭐야 뭐야 자 여러분 이거 전복 놔줄게요 너가 놔줘 안 되겠다 은혜 넌 뒤쪽에 틈을 보면서 해삼을 찾아 난 여기서 돌개를 볼게 어때 그래 아 해삼 야 나 근데 해삼 잘 못 보는 거 알지 할 수 있어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충성 아 내가 선임인데 내가 선임이야 아 예 이따 봐 아 봤어 여러분 이렇게 잠깐의 자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 이제 숨숨 쉬겠네 돌개 잡아도 안 가야지 아 오늘 여러분 이런 쫄짱개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 많긴 한데 요 정도로 밖으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쓸 린난노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들도 지금 물속이 아닌 위로 피신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거 보세요 얘도 그렇고 저 빠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일단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돌개야 아니면 성게야 어디니 빨리 나와 배고파 뒤지겠어 내가 다 처먹어줄게 자 여러분 은혜한테 왔거든요 지금 개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놀래켜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시 끝까지 돌아왔는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요거라도 가져가서 먹을 거거든요 그냥 마지막으로 뭐 한 마리만 잡자 야 여기 왔네 1타입이 돼? 아 무서운데 오 미끄러 야 은혜야 아 빨리 열어 이 새끼야 나 지금 찝히고 있어 알았어 넣어 넣어봐서 야 잘 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고생했는데 얘네라들 그리고 와서 뭐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날려 어 무서워 야 은혜 조심해 나는 영상이 먼저인데 너는 건강이 먼저야 아 나 무서워 네? 아 모르고 엉덩이만 찍었네 아 너무 아우 너무 귀여워 자 너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쫄짱개랑 고둥을 잡아왔습니다 아 오빠 저거 뭐야? 뭐 저거 뭐야? 저거 왜 있어? 잡자 뭐야 이게 자 여러분 킹크랩이 여기 왜 있어 돼감길 자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쫄짱개랑 고둥 가지고 컨텐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속초 중앙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떤 걸 살 거냐면요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개를 살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랑 한번 가볼 건데 은혜가 흥정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흥정하는 거를 한번 찍어볼까 못해 할 수 있어 못해 딜을 넣을게 만 원 깎으면 10만 원 2만 원 깎으면 20만 원 못 깎아 여러분 이거 진짜 못 가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어? 할 수 있어 은혜야 아니 나 너 눈빛 한번 보여줘 자 여러분 개 벌써 나왔거든요 야 나오지마 넣어주고 싶어 어 여기 킹크랩 있다 크기 적당하지 않아? 사장님 여기 킹크랩 이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포장 필요해 14만 원에 요리 안 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가져가려고요 그럴 때는 살인 같은 거 없나요? 찌름비는 안 받기 때문에 저 조그만한 거 한번 재주시겠어요? 네 1.34kg 네. 이게 제일 작죠? 제일 네. 작아요 그죠? 1.3인데 얼마에 주실 수 있을까요? 킹크랩은 깎지를 못해요 이게 마진이 없어서 집집마다 못 갖다 놓는 거예요 18만 4,800원 4,800원 깎아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낼게요 농담해봤습니다 나도 안 되네 나도 안 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킹크랩을 봉수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킹크랩을 저희 마당에서 기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킹크랩을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킹크랩으로 오늘 뭘 만들 거냐 바로 킹크랩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제가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니까 킹크랩 떡볶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킹크랩을 이용해서 오늘 은혜가 떡볶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혜야 어? 계피를 빼야 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서당계 3년이면 아참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도 같이 떡볶이에 넣어서 추배를 해볼게요 은혜야 바통 터치 잡아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연애 얘 어떻게 해야 돼? 아가리에 칼을 퍽. 한번 해봐. 잠깐만 등에 뭐 있다. 자 여러분 등 보시면은 저기 지렁이 같은 거 한 마리 있죠. 저게 뭐냐면 회충이에요. 대게들한테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건데 어차피 익힐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회충입니다. 엄청 깨끗이 씻어야겠네. 이게 아가리가 어디야? 여기가 아가리예요? 네네네. 찌롱. 어! 그렇지 그렇지. 비틀어 비틀어. 웃어 웃어 은혜야. 미친놈이라고 할 뻔했네. 오 나왔다. 여러분 저게 피입니다. 피. 저 피. 이렇게 하면 벌레가 꼬이잖아. 잠시만요. 휴지를 가져올게. 휴지 왔습니다. 휴지. 자 싹 청소해주고 자 딱 보시면은 맛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경 차단 같은 걸 하면서 피도 같이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개를 이제 쪄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내에 찜기를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씻고 찜기에 넣어서 쫙 쪄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뿅 할까? 너무 옛날 아니야? 일단 한번 해봐. 뿅! 개 싫다. 자 이제 저희들이 깊은 바다에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또 은혜 이런 거 하면 또 좋아하거든요. 자기 이빨보다 개를 더 잘 씻어요. 비밀이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은혜 우리 조조조조 말고 유행어 새로 한 거 있잖아. 조조조조 말고 뭐가 있었지? 뭐든 해. 우리 유행어 다른 거 하라 그랬어 사람들이. 자 간다. 하나 둘 셋. 싸갈싸갈싸갈싸갈싸갈싸갈싸갈싸갈. 싸갈이 뭐야? 나도 몰라. 유행어에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목욕. 자 여러분 저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됐으면요 요거 해줘야 됩니다. 불바이아! 불바이아로 바꿨나? 아니 내가 그거 한 거야. 이 전편에서 여러분 저희가 유행어 바꾸는 걸 해가지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알아 뭐라? 너 그거 바꾼 거야? 너 혀만 바꾼 거야 그거는? 알아 알아? 다른 거 해보자. 나 방금 생각났어. 오픈 더 도어. 좋아. 나 이 반응을 원했어. 들어갈려나 저 찜기에? 야 은혜야 들어가겠다. 접어. 오늘 죽을 사람 접어. 오 램지 세대. 오늘 떡볶이 들어갈 게 접어. 오 오늘 맛있어질 게 접어. 눈치 보면서 하지 마. 과연 라가리 봉쇄 아니면 가다버섯 말고 다른 거를 뭘 할지. 하나 둘 셋. Shut up mouse.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푹 한번 쪄주도록 하고 쪄지는 동안 다음 단계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랄기차게 설명해주세요. 바오리. 나 안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리액션 해줄게. 하나 둘 셋. 바오리. 우와 바오리 개 웃겨. 미안해. 떨어뜨려. 아 라삭 사무라이 안 하니까 마가 뜨잖아. 왜냐면 라삭 사무라이 쓰기 싫어서. 그럼 뭐 하려고 어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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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구나 파, 점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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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파를 싹싹싹싹 썰어주고 그리고 좀 두껍게. 왜 얇게 쓰고 왜 두껍게 썰어? 약간 파 맛이 나면 좋잖아. 은혜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인상이 계속 써져 있어가지고 말해줄 수 없어. 뭔데? 눈이 부셔서. 내가 말해야 돼. 시술을 받았는데 아 이마에? 필러를 넣으러 갔는데 필러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 이마를 빼서. 원래 은혜가 혹돔 같은 이마가 있었거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지금도 이마가 예쁜데 그때는 장모님이 20살 때 끌고 가서 넣었대요. 근데 맞아. 그걸 한번 빼고 나서 사진 찍을 때마다 허전함을 느껴가지고 보톡스를 넣었는데 그 보톡스를 넣고 나서 약간 인상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온대.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은혜가 절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잠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입은 웃고 있는데 지금 입만 혹시 살짝 마스크 위로 올려줄 수 있어? 성훈아 입만 부러져. 뭐야? 여기다가 잠깐 저장해. 이제 어묵. 그게 끝이야? 아까 파오리라고 자신있게 했었는데. 자 다시 하나 둘 셋. 어묵. 우와 진짜 우와 인상 쓰고 있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크게 먹는 거 좋아해요? 네네네 크게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싫어요. 썰어 저장해. 떡은 불려놨고요. 이 떡 같은 경우는 왜 불려놓는 거예요? 빨리 익으라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아 다들 불러놔. 알았어. 자 다음은 러너. 러너 말고 기읍스 그래. 번호는 그냥 번호인데 저희가 저번에 정연 저희가 저번 영상 보시면은 유행어를 새로 하기로 해가지고 리을 말고 비읍으로 버버. 버버 브라리팬. 왜 맞잖아. 브라이팬 비빔. 비빔 뭐라고? 튀김. 제대로 보여줘봐. 뭔데? 비빔. 아 진짜 못한다 너. 진짜 안 돌아간다. 범범뷰. 멋있다 뭔가 이름. 범범뷰. 범범범범. 원래는 소스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것들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해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팍. 견착. 불비야. 비읍이 괴롭 같다 진짜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오일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부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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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빡.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달궈졌으면은 바빔바브.
넣을게요. 어? 오. 자, 일단 먼저 다진 마늘을 넣고 나서 다진 마늘로 향을 낼게요. 그렇죠. 됐어, 은혜야. 그 정도면 같이 넣어버려. 어, 넣어. 자, 잡은 해산물. 오. 오.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뭔데? 뭐야, 그거? 아스타잔틴 리발렐기야. 자, 아스타잔틴 때문에 걔들이 이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은혜 이제 파기름이랑 로덴 기름 내줘. 이거 내 요리인데 왜 넣어? 아, 알았어, 니가 마음대로. 나와봐랴. 아, 똑같은 거 하나 눈치 봐가지고 뿅 올리는 거 봐. 조조조조조 비벼, 조조 비벼, 비비비비 조 벼벼벼벼 보벼. 자,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물을 넣을 건데 물은 은혜가 이렇게 준비했대요. 어, 뭐야, 광고야? 여기 광고 안 주겠지? 거기 안 줘. 꽐꽐꽐. 자, 물을 어느 정도 적당히 딱 넣어주고 한 번 더 끓여줄게요. 근데 끓여주기 전에 이제 여기 소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야? 이거는 고추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고추장 그거 설명해야지 재료. 아, 숨겨. 좀 더 넣을 거야? 한 번 더 넣어. 오케이, 멘트를 위해서 여러분 모른 척했어요. 자, 은혜 씨 다음 재료 뭔가요? 로추장. 자, 로추장 한 스푼 넣어줄게요. 네, 들어가라. 들어가서 놀아라. 와, 괜히 놀아라 넣는 거 봐. 이거 때문에. 자, 그리고 쫙쫙 풀어줄게요. 다음 뭔데? 개비장 안에 비어져. 로추장. 로추가루잖아. 로추가루. 수루루루루루. 올리고당. 아, 뭐야? 비없어서 다시 해줘. 연습하지 마. 준비됐어? 아, 하나, 둘, 셋. 볼비보당. 떡볶이 먹을 때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설탕 아니면 올리고당을 넣는데 저는 이 올리고당 넣는 게 좋더라고요. 세 큰술 넣고. 너 왜 우고 있냐, 뭐? 배밥! 자, 배밥을 쫙 넣어줄게요. 오, 좋다. 한번 먹어볼까? 어, 벌써? 먹어봐. 쭈, 뾰룹뾰룹. 싱겁지? 어. 내가 봤을 때 겉으로만 봐도 지금 닥쳐 미친놈아. 네, 죄송합니다 미친놈아. 너 하나 빼먹었어 지금. 뭐? 너 럴탕을 넣지 않았다. 올리고당 넣었잖아. 올리고당이랑 럴탕이랑 또 깊이가 다르거든. 알겠어. 럴탕! 어? 아니지. 너는 벌방! 벌방을 조금 넣어줄게요. 은혜가 개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맞지. 이제 떡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떡 넣자. 벅? 벅? 자, 여러분 벅을 넣어줄게요. 오우, 벅 개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졸여주는데 킹크랩 한번 보러 갈게요. 요거는 요 상태로 살짝 졸여줄게요. 와, 여러분 지금 개냄새 개찌릅니다. 진짜. 자, 여러분 공개할게요. 열어봐서 좀 더 쪄야겠다, 그치? 왜? 아직 다 안 된 거 같아? 응. 닫자. 닫아버섯? 자,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만 더 쪄줄게요. 라삭라삭? 땡. 바삭바삭? 자, 여러분 지금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오우. 어, 된 거 같지, 이제? 어. 오, 쉣! 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나갈게요. 킹크랩 탱! 와, 여러분 킹크랩 진짜 지립니다. 오, 거의 뚜껑을 따야 돼. 우와. 이렇게요? 뚝 따세요. 아우, 아파요. 우와, 목이 너무 많은데, 그치? 언니? 오빠한테 목이 너무 많아. 엄청 많지, 지금? 아이, 미친놈. 갔다. 목이한테 물린 게 낫겠어. 이거 등딱지 까? 어, 등딱지 다 줘. 어, 그렇게 까. 오, 아파.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18만원입니다. 우와, 미쳤다. 이제 얘를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거 막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찔겨. 우와, 은혜야. 이거 뚜껑 개 지리는데? 제가 여러분, 개 내장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와. 이건 너무 맛있겠는데?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하나씩 다 뜯을게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먹어야겠다. 우와. 그냥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살보, 어, 안 돼! 안 돼! 먹지 마. 먹어도 돼. 아, 은혜야, 먹지 마.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딸까요? 어, 따봐. 오이, 쉣, 오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아. 우와. 자, 여러분, 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미흡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먹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많이 먹은 적이 없어서. 와우! 쉣, 더 퍽! 우와. 오, 야, 너 잘한다. 오, 너 잘하네. 어깨 왜 저래? 오, 쉣.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쳤다. 아니, 아직 먹지 마. 안 먹어, 여기다 놓을게. 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까가지고, 자, 하나하나 여기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얘 살이 되게 연해요. 우리가 오래 쪘나봐.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편합니다. 먹어봐요. 아, 진짜, 나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아이씨. 자, 여러분, 지금 다리 다 분해했고, 몸통살이 이런 식으로 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미쳤구만,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만원짜리 킹크랩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계속해가지고. 자, 이제 그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내가 요리 다 하고 너가 거기 서 있는 게 진짜 꼴배기가 싫어. 죄송하네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비주얼 한번 보시고 떡볶이가 안에 딱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와, 씨.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일단 여러분 떡 먼저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 없어도 맛있다고 해. 진짜 맛있어, 은혜야. 진심으로. 진짜? 은혜가 중간에 간 볼 때 걱정했거든요. 뭔가 싱겁다 그랬는데 계속 졸이니까, 오, 깊어.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은혜야, 레시피 누구 거야? 내 거.
아니 근데 뭐 있었어? 아니 은혜가 원래는 막 다 찾아보고 하는데 오늘 안 찾아보더라고요. 진짜 네 거야? 어, 떡볶이 뭘 찾아. 진짜로?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팔아도 되겠네요. 떡볶이 집 할래? 내가 18만짜리 킹크랩 사가지고 한 접시당 5,000원에 팔아야 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 대망의 킹크랩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 제일 큰 거 먹네.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떡이랑 해서 같이 먹은 거지. 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한 입 먹는 거 이거 8,000원짜리 다 알지? 어. 자 여러분 8,000원짜리 한 입 초회를 카메라 고정. 왜 고정시켰어? 나 먹으러 가게. 빨리 나 소개해서 불러줘. 이거 왜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쳤는데 진짜로? 비싸니까 안 팔지. 그래도 진짜 괜찮잖아? 그러면은 돈 써서라도 이거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한 8만원 떡볶이 먹었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이거 빨리 먹어봐. 나 그럼 오뎅 먼저 먹어볼게. 뾰룹뾰룹. 맛있지? 너가 했는데 잘했지? 달콤하네. 맛있네. 46세 아줌마처럼 얘기하냐 너? 나 그럼 이거 먹을래. 우와! 오뎅이랑 파랑. 와! 와 이런 기가 막힙니다. 먹어봐. 뾰룹뾰룹. 오 이쁘다 야. 좀 더 좀 더 좀 더. 뭔 소리야. 진짜 맛있지?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최고예요. 돈 쓴 보람이 있습니다. 1등이다 1등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엘기스가 남았습니다. 너 잠깐 뒤집어봐. 근데 내장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 여기 겉에 붙어있는 요 막들 있죠? 여기에 내장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딱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살살살살 비벼준 겁니다. 와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자, 이제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먹어볼게요. 저도 어묵이랑 요거. 이야 킹크랩 등딱지 내장 순살 로댕 떡볶이 초베르. 빨리 와 빨리 와. 3초 안에 안 오면 끝이야. 저... 3, 2, 1 땡땡 땡 꺼져 꺼져. 아, 뽀뽀 한번. 아 싫어 이씨. 모자이크는 가한 척이라도 해줘. 아, 먹어. 오 여러분 파랑 먹습니다. 얘 파랑 쭈룩쭈룩. 맛 표현해. 맛 표현해. 좀 더. 바다가 내 거야. 뭘 웃어 이씨. 아니. 자 여러분께서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킹크랩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런 떡볶이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고 다음에 다시 또 이거 먹어라. 네 절대 안 먹습니다. 개비싸요. 근데 여러분 맛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저 영상 끄고 같이 먹을게요.